오늘도 막걸리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통적인 요리 많이 먹죠? 많이 마시죠? 장수 생막걸리와 경주법주에서 나온 쌀막걸리 두 가지를 비교해서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장수 막걸리는 저번 편에서도 시음을 해봤죠. 마찬가지로 은평구에서 나온 장수 막걸리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경주 법주 쌀 막걸리인데 20도 도정을 해서 쌀을 매우 많이 깎았다는 거죠. 도정을 해서 깨끗한 하얀 쌀만, 하얀 내부 부분만 썼다는 겁니다. 750ml 되겠고요. 잠깐만. 역시 장수 막걸리도 750ml 되겠습니다. 세워서 흔들어 드십시오. 세워서. 역시 장수 막걸리. 보시면 서울 은평구 증산로 9길 서울 서부연합 제조장에서 나온 막걸리입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막걸리를 마시면은 머리가 좀 아픈데 그게 이제 아스팜탐. 여기 보이시죠? 아스팜탐, 페닐알라닌, 감미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막걸리 뒷골 땡기는 원인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백미 있는데 쌀이죠. 외국산입니다. 그리고 팽화미라고 돼 있는데 요것도 외국산이군요. 팽화미. 이렇게 재료들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장수 막걸리. 에탄올 함량은 6도. 막걸리가 6도, 예전에 8도였는데 떨어졌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경주 업주 쌀 막걸리 20도 도정 깎고 또 깎았습니다. 예. 요 가격 1,000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마트에서 동네 가게에서 샀는데 장수 1,000원. 이것도 법주도 1,000원입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잠깐만요. 자, 이렇게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업주 쌀 막걸리 원재료명 및 함량 쌀15.26% 이것도 외국산이네요. 쌀은 전부 외국산으로 쓰네요. 국내 쌀도 많은데 정제포도당 누룩 밀은 국내산입니다. 네. 살균 탁주로 되어 있네요. 살균 탁주. 그러면 효모가 살아있다는 게 아닌가? 750ml. 그다음에 여기는 보면 첨가제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에탄올 함량 도수는 6도 똑같고요. 여기는 이제 첨가제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맛이 날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경주법주 주식회사 경주시 산업로 2944번지 여기서 생산. 여기 한 군데서만 아마 생산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서울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경주법주부터 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보자. 예, 자, 오픈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잔에다가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아, 예, 좋습니다. 자, 법주를 따랐고요. 일단 제가 향을 좀 잠깐. 향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장수 막걸리를 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찍는 관계로. 자, 땄습니다. 예. 장수 막걸리는 역시 뭐, 우리
고전적인 제품이죠. 자,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자, 작은 잔을, 예, 큰잔 말고 대접에다가 따라 마신대. 자, 장수 막걸리 향기는 뭐 여전히 뭐 잠시만요. 아, 역시 은평구에서 나온 장수 막걸리가 맛이. 자, 이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 막걸리부터 시험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장수 막걸리 갑니다. 아, 예. 아주, 뭐, 장수 막걸리는 워낙 이제 익숙해져서 뭐 편안한 맛입니다. 아, 예. 자, 다음으로, 자, 요, 경주 업주쌀 막걸리. 자, 요 부분 보겠습니다. 자, 아, 이, 목 넘김이 좋네요. 좋고, 맛은 장수 막걸리보다 약간 그, 뭐랄까, 약간 그 누룩 맛이 조금, 시골에서 먹던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 술도가에서 받아오라는 막걸리하고 비슷한 맛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다시 한번 좀 맛을 보겠습니다. 자. 경주업주쌀 막걸리 맛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장수 막걸리. 자, 어디? 아, 장수 막걸리보다 경주업주쌀 막걸리 제가 판단하기로는 조금 한 5점 정도 더줄수 있지 않을까. 제가 좋아하는 장수 막걸리가 은평 장수 막걸리 80점 정도다. 경주 법주는 85점 정도. 아, 오늘 괜찮네요. 경주 법주 깎고 또 깎았습니다. 이게 또 아스팜탐이 이제 그 저기 이게 감미료 그것도 들어가지 않았고 그런 점에서 좀더 깨끗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전통의 술, 우리의 술, 막걸리. 막걸리 TV,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즐기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